회전이 조금 덜 들어가서 이쪽으로 맞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치세요? 이것도 재밌는 배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원피셔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도형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맞기 위해서는 이 축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 여기 있죠. 똑같은 거리. 네? 똑같은 거리. 여기에 맞으면 반사되는 거 이게. 아,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네. 여기를 똑같은 거리만큼 여기가 목표 지점인데 이것과 이것의 같은 거리만큼 여기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로 가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맞춰서 옆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향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포인트를 향해서 여기가 아니라 실제로 맞는 곳은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맞추겠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분의 1보다 얇아요. 2분의 1로 쳐서 맞출 수 있는 게 가장 쉬운데 불행하게도 2분의 1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려면 단점을 높여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Q가 140cm, 50c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미 1.5m예요. 그러면 가는 사이에 상단 당점을 주면 가는 사이에 1cm가 됐든 0.5cm가 됐든 이렇게 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진회전이. 그러니까 그 성질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야 내가 2분의 1 두께와 2분의 1 두께로 치는 것처럼 조금 두께를 편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점은 역당점이 아니라 올리는 거예요. 올릴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회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면 회전이 무회전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역당점에서 올릴 수 있을 만큼 회전을 적절히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이거 2분의 1보다 얇아야 되니까 그 두께를 겨냥하는 거예요. 짧네. 그럼 짧네요. 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런 방식으로 치면 2분의 1 두께를 맞춰도 득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쳐도 득점이 된다는 거니까 이 방식이 두께를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회전이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상단을 치는데도 이게 이렇게 상단이 아니고 이렇게 상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를 치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Q가 이렇게 G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살 치면 커브 일어나고 세게 치면 끌려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Q는 가능하면 수평으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하면 돼요. 손을 다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손 안 다칠 만큼 이렇게 띄워서 완전 수평이 아니라 Q 굵기 하나만큼 올라간 요 수평 요거대로만 쳐야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막 커브 일어나고 끌리고 막 그래서 공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뒤를 들게 되잖아요. 이러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단보다 높은 당점, 그리고 2분의 1 정도를 겨냥해서 이렇게 치면 별 일이 없어요.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오니까 붙어 있을 때는 좋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빨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아요. 스위트샷 칠 때. 왜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어나보세요. 쓰리쿠션 칠 때는 이 방법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쓰리쿠션은 세게 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큐브와 큐가 굵기가 다르죠. 얇고 굵죠. 세게 칠 때는 많이 내미는데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고 흔들림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굵어봤자 옆으로 비틀림은 없어요. 손가락이 벌어질 뿐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큐 끝이 겨냥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면 겨냥점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단 안을 보면 이렇게 잡아요. 홈에 이 살이죠. 이 살. 이 살로 한번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그렇게 해야 얘가 안정되고 그런 방식으로 휴거리를 그걸로다가 연습해요. 됐다. 휴거리가 근데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능숙하게 큐걸이나 수평을 유지해서 상단 단점을 능숙하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서 살짝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발록이 생기면 그게 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그러니까 밀어치는 게 잘 밀리면 짧게도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길게 치는 옆돌리기 치는 데는 하나 상식적으로 회전에 의해서 내가 쿠션에 맞고 내 공이 얼마나 벌어지느냐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회전을 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에 있잖아요. 최대 회전을 주고, 오른쪽 회전 최대 회전을 주고 치면 이렇게 정도.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이 두 칸 정도 벌어지게 나오거든요. 그죠? 오른쪽 최대 회전 주고 저 두 번째 포인트 심점을 향해서 최대 회전을 주고 잘 치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두 칸 정도. 이게 최대 회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회전을 잘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이 정도.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만큼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회전을 많이 두고 여기가 지금 방부대가 정사각형 두 개잖아요. 여기를 반을 향해서 치면 여기서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여기 올 놈이 이렇게 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무회전으로 여기를 향해서 치면 일로 오겠죠? 네. 이론적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무회전으로 친다면. 근데 내가 회전을, 최대 회전을 주고 치면, 여기였을 때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놈이, 이렇게 들어올 놈이, 이렇게 올까요? 거기까지 안 가겠죠.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죠. 뭐냐. 이렇게 갔던 놈이 이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렇게 와야 될 놈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전을 최대로 주고 좀 못 미치잖아요. 자 그러면
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치면 무회전일 때 일로 와야 되겠죠. 일로 와야 되겠지만 회전을 최대한 주면 이 정도 갈까요?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회전을 최대한 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그죠? 아까 이만큼 왔었고 지금 이만큼 왔잖아. 결국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서 있을수록 회전이 있으나 없으나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리하게. 그리고 바짝 서 있을수록 회전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상단당점을 올려서 치면 이 입사각을 휘어 들어가게 되니까 입사각을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상단당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휘어 들어가는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2시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시 방향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휘어 들어갔지만 원쿠션 맞고 투쿠션째 거의 무회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못 얻어.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점을 12시 방향으로 주구장창 올리질 못하고 9시 방향에서 그러니까 역회전이 많은 상태에서 좀 올려주는 그렇게 해야 휘어 들어가는 거 조금 생기고 여기서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눕는단 말이죠. 그래야지 두껍게 맞았어도 짧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적으면 자꾸 일로 빠지죠. 왜냐하면 여기 원쿠션, 투쿠션 왔을 때 여기서 회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로 눕질 못하고 이 사이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전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회전의 역할이 가장 극대화가 되고, 이렇게, 이 쿠션에 대해서 수평에 가깝게 들어갈수록 회전이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회전을 많이 준 놈이나 무회전으로 친 놈이나 여기를 향해서 쳤다면 이렇게 돼요. 근데, 투쿠션째에서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회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만, 회전이 있는 놈이 이렇게 눕는단 말이에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갔기 때문에 회전의 영향이 극대화돼요. 네. 요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 배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이 많은 게 유리할 것인가, 없는 게 유리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하세요. 이건 회전이 있어야지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투쿠션째 누워야 되기 때문에. 일로 오자서. 오, 그래도 맞을 뻔했어. 살살 오다 보니까 맞을 뻔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 배치는 11시 방향 당점이 아니라 반드시 10시 방향 당점이어야 된다. 10시 방향 당점으로 쳐서 살짝 휘어 들어가기도 하고 회전도 여기서 많이 이용이 되죠. 거기서 회전이 없어지면 두껍게 맞았죠. 두껍게. 워낙 두껍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란 공이 여기 섰잖아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와서 여기 쓴 거거든요. 이거는 노란 공이 여기 쓰려면 어느 두께가 맞아야 되냐면 잘 보세요. 2분의 1보다 두꺼워. 지금 여기 섰는데 지금 쳤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친 것보다도 더 두껍게 쳤어요.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두께를 이렇게 두께를 쳤어요. 얘가 일로 오는 두께. 노란 공이 일로 오는 두께. 한 번만 더 치고 또 다른 거
딱 일로 오는 두개였죠. 어제 했던 거 앞돌리기 한두 번만 하고